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들을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계약 체결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차후 분쟁을 막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기업이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할수록 변호사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2011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이금진입니다. 기업의 M&A,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IPO 등 기업 법무 분야는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동인의 박성아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기업 법무에 관해서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변호사님께서 몸담고 계신 법무법인 동인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동인은 법원 및 검찰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제조경력 변호사님들과 기업, M&A, 증권금융 등 자문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한 중견 변호사들이 결합해서 고객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입니다. 특히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M&A 구조조정 분야에서는 기업 자문팀의 고유한 자문 서비스와 함께 특수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님과 기업 사건 전담 재판의 출신이신 법원 출신 변호사님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 고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법무법인과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간 M&A를 전문으로 다뤄오셨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 방안 중의 하나로 M&A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M&A는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M&A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재구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도를 넘어서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성장, 도약, 위기 극복, 도산 방지 등 모든 측면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경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업 환경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단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구축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함으로써 당해 기업이 도약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기업 또는 해외 선진 기업의 경영 노하우 습득, 해외 시장 개척 등의 측면에서 M&A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을 이끌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M&A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구축하는 전략으로서 M&A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간 많은 기업의 M&A 자문을 맡아오시면서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를 성공으로 이끌어오셨는데요.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호적 M&A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상 및 계약에 기해서 대상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또는 사업부 등을 양수도 하거나 합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대적 M&A는 상대 기업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서 상대 기업의 경영권이나 중요 자산을 취득하는 등 상대 기업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우호적 M&A와 적대적 M&A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실 때 기업들이 M&A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호적 M&A와 관련돼서는 인수기업에 대한 사전 실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에 의해서 사후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추궁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사후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실사가 훨씬 경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대적 M&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환경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상법 그리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대적 M&A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적대적 M&A에 대해서 매우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적대적 M&A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첫 번째는 지분 보유율에 있어서의 대등성 내지 우월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당해 회사의 경영진을 바꾸어야 할 정당성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적대적 M&A 대상 기업의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장 최선의 방책은 위법한 경영 사실이 없게 하는 것과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호적 M&A보다 적대적 M&A에 있어서 더욱더 복잡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사전적인 안정화 전략 이외에도 많은 전략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상에 있어서의 초다수 투표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상법상 이사 해임의 경우에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관에 발행 주식 총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초다수 투표 규정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이 유효한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없으며 일부 하급심에서 당의 조항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고려사항이 없다면 이 규정을 규정하지 않는 것보다 규정을 해두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격 측에서는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격에 대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공격 시에는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고 설사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결정될 때까지 다른 방어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M&A의 공통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매우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무적 효과입니다. 이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인수 이후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M&A로 인해서 당사자들에게 발생하게 될 세무적 효과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기업 구조 조정은 각각의 기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 기업 구조 조정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산업 구조의 효율적 구성과 노동시장의 효율적 재편을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협의의 개념으로 기업 구조 조정은 통상 파산, 회생 절차,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광의로는 효율적 재편을 위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사업부 양수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광의의 기업 구조조정은 소극적 의미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구조조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업 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M&A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M&A를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 법무 중에는 IPO도 포함되는데요. IPO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금 조달 방식 중 그중에서도 직접 금융 방식, 그중에서도 주식을 통한 조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당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공개 시장에 당의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에 국한하지 않고 홍콩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소위 공개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IPO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두 개 정도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이 투자되게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장사인 관계로 인해서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업 법무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M&A,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IPO 이외에도 또 기업 법무의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계신가요? 네, 통상 저희와 같은 자문 변호사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 자문과 관련한 형사사건, 예를 들면 각종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사건 등에 있어서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님 등과 팀을 이루어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 계약과 관련된 소송, 인수합병 이후 우발 채무와 관련한 소송, 인수합병 와중에 발생하는 각종 소송 등 소송 분야에 있어서도 기업 재판 경험이 많은 법원 출신 변호사님과 팀을 이루어서 자문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자문 변호사도 각 형사팀과 송무팀과 결합하여서 종합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외 시장에 대한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역시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저희는 해외 지사화 전략보다는 제휴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각 권역별로 역량 있는 해외 로펌과 제휴를 하여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장 시장보다 퍼가 상대적으로 높은 홍콩 증권 거래소, 기타 다른 상장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하는 업무에 대한 성공적 자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약간 늦었지만 북한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서 향후 남북 교류 시대 및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박성아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법무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셨는데요. 다각적인 시야와 사려 깊은 상세함으로 많은 분쟁과 사건 등을 조율하며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과시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박성아 변호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